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저번에 했던 강의에 이어서 제가 이 임팩트 힘을 주는 방법으로 각도를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편에 했던 그 임팩트를 두고, 자, 우리가 이 발리를 뭐, 예를 들어, 크로스 발리와 역크로스 발리가 있죠. 예를 들어, 포발리로 한다고 치면은, 크로스와 역크로스, 그 다음에 뭐, 다운더라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크로스와 역크로스를 보고, 두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헤드 끝에 힘을 주게 되면 공이 짧아지고, 손목을, 그립을 끌고 나가는 헤드를 손목이 끌어주는 임팩트를 주면 공이 길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손목이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헤드의 밀림, 손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헤드가 밀리는, 공에 맞아서 밀리는 현상, 손목이 앞에 나가면서 헤드가 뒤처지는 현상으로 공을 길게 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라켓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그죠? 이렇게 세워서 공에 밀리면, 그죠? 이 헤드가 이렇게 누우면서 반사각이, 그죠? 이렇게 들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면을 옆으로 밀린다고 생각하면, 조금 낚여주세요. 옆으로 밀린다고 생각하면, 그죠? 이쪽에 역크로스에 대해서 각도가 나겠죠? 왜냐면, 자, 이렇게 맞았을 때 위로 들리는, 길어지는 그 구질을, 임팩트를, 그죠? 이렇게 옆으로 눕혔을 때 이렇게 밀리면 공이 저기로 라켓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다시. 그러면 역크로스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밀림을 이용해서 발리를 해줘야 헤드에, 그죠? 그래야 각도가 뒤에서 보시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각도가 이렇게 굴절이 되죠. 바깥쪽으로. 그죠? 다시. 거기서 안쪽에 대한, 안쪽, 공 안쪽을 살짝만 비껴 맞춰주면, 그죠? 이 헤드의 밀림으로 각도를 저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크로스에 대한 각도는 헤드, 크로스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각도가 안 나죠. 그죠? 그죠? 크로스는 공이 길어지면 각도가 밋밋하겠죠. 그래서 헤드 끝에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드 끝에 힘을 탁 주면, 그죠? 이렇게 짧은 각으로 공이, 그죠? 탁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다시. 그죠? 여러분. 헤드 끝에, 왜, 크로스는, 이 크로스의 각도는 우리가 이게 만약에 반대로 백발리로 온다면 여기가 밀리고 여기가 빨라져야 되겠죠. 임팩트, 헤드 끝을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밀려야 되겠죠. 하지만 포발리에서는 크로스는 밀려서는 공이 스피드가 나지 않고 각도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다시. 그죠? 이렇게 밀려가지고는 크로스에서는 잘 각도를 내기가 힘들고, 역크로스는, 그죠? 이렇게 헤드가 밀려주면서 각도를 내고, 크로스는 헤드를 힘을 주고, 헤드의 힘을 잘라서 헤드 끝에 힘을 주고, 그죠? 탁, 그죠? 이 짧은 임팩트로 각도를 주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예. 이 힘을 주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각도를 내는 게 쉬워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높은 거는 좀 힘들겠죠. 왜? 높은 걸 이렇게 밀리면, 그죠? 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면을, 자, 이렇게 두고, 그죠? 제가 처음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밀리면 들리고, 여기서 밀리면 옆인데,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를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도 밀리고, 이렇게도 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높은 공도 위에서 이렇게 밀리면, 그죠? 라켓면을, 그죠? 이렇게 밀리면 여기도, 예, 할 수 있어요. 예, 높은 공도. 여기도, 이렇게, 그죠? 공을 앞에 헤드 끝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약간 헤드가 밀림을 이용해서 높은 공도, 그죠? 이 라켓면을 어떻게 밀리냐에 따라서, 그죠? 각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동호인분들이 발리가 서툴어지는 게, 각도를 내기 어려운 게, 저기에 대한 역크로스 발리를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공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뛰어들어서는 이 헤드가 밀리기 힘들거든요. 그죠? 헤드가 밀리려면 아무래도 내가 늦춰주는, 그죠? 늦춰주는 타이밍이 더 좋죠. 그죠? 그 다음에 크로스적인 건 좀 앞으로 한 발 나가주면서, 그죠? 헤드가 앞에서, 그죠? 왜? 헤드 끝에 힘을 주려면 이 뒤에서 주는 것보다는 앞에서 주는 게 훨씬 더, 그죠? 크로스를 각도를 내기가 좋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헤드의 밀림과
헤드에 밀린가 헤드 끝에 힘을 주고 이렇게 끌어내는 임팩트로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와 역크로스의 각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